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한 노인과 과부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모두 배워버린다면 야만적인 기독교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난 그들이 아니야. 난 살라우 아띠니야. 디엠비엔프 전투에서 자전거 2만 여대와 26만 명이 동원되어서 700km에 걸쳐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19세기 최대 무역 전쟁은 아편 전쟁이죠. 영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영국이 이 아편 전쟁의 승리로 가져갔던 전리품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죠. 오늘 세계사 주제로 십자군 전쟁의 주역, 탈라딘에게 배우는 관용의 정신, 이걸 가지고 강의 시간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유럽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제국 간의 긴 전쟁, 이걸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길다고 했는데 몇 년인가요? 200년 정도 되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고 또 참혹했던 전쟁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십자군 전쟁, 얼마만큼 참혹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영웅들이 탄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까 제가 성지 순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1세기, 12세기 때는 유럽의 봉건 사회가 궤도에 올라섰을 때입니다. 기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기사들은 사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호전성, 폭력성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내부의 결속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교황이죠. 교황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동로마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동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황제이면서 교황이었어요. 그 동로마 황제보다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 가지고 동로마 황제의 권한, 그리고 봉건 영주, 그리고 주변의 왕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권한이 높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어디처럼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3대 종교 어떤 거예요? 이슬람이고요, 기독교이고, 유대교입니다. 이 3대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어떻게 성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죠. 원래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일부 벽만 남아있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뒤에 보면은 골드로 보이는 돔이 하나 있죠. 바위 위의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석 위의 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함마드가 승천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 뒤에 주변에 보면은 성분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분묘교회는 기독교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묻히고 부활했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언덕 기억하십니까? 그 언덕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대 종교의 성지가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그게 12세기 때 유행처럼 번졌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성지 순례자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순례를 하려고 그러면 가난하면은 순례가 안 되겠죠. 이때는 중세 봉건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순례를 떠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어떻게 오죠?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의 가장 핫플레이스잖아요. 동방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가가지고 무역상처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물품을 가져와서 유럽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순례가 성지 순례의 목적도 되면서 비즈니스의 목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 순례를 굉장히 많이 떠나게 되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셀주크 투르크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나중에 개종했는 거죠.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성지 순례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를 처음 떠났던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 헬레나라고 하죠. 이 헬레나가 바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플 대제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떠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루살렘에서 성분묘교회 있죠. 이 성분묘교회를 지었던 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가 바로 최초의 성지순례자였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저 뒤에 계시는 이분이 교황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죠. 클레노봉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교황이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있던 청중들이 뭐라고 동의를 했냐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데우스볼트. 따라해보실까요? 데우스볼트. 이 데우스볼트가 뭐냐 하면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이 나간다는 거죠. 도대체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는 어떤 연설을 했기 때문에 청중들이 데우스볼트라고 외쳤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동상이죠. 선동적인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정치적이지만 유능했다고 하죠. 그분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사기꾼과 병자여도 상관없다. 모두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성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구해내자. 이것은 구원을 받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구나. 나의 삶 자체가 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 성지 예루살렘 가서 이교도의 손에서 성지를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행렬에 내가 동참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속죄를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군 원정을 떠났던 십자군의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함락 모습입니다. 이 십자군 원정은 1차에서 8차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종교적인 열정이 가장 넘쳤을 때가 몇 차였을까요? 1차였겠죠. 1차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서 중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걸어서.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보급품을 들고 오겠죠. 무기를 들고 오겠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급품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중간중간에 약탈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오는 길이 전부 다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 때 약탈과 방화, 폭력이 넘쳤다고 하죠. 그래서 피가 이 예루살렘에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잠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라딘이 등장합니다. 살라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십자군 왕국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살라딘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라딘은 살라우 아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라우 아딘이라고 발음을 빨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살라우 아딘, 살라우 아딘. 빨리빨리 하니까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죠. 이 살라우 아딘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값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에서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소수 유목민족이죠. 아직까지 나라를 갖지 못해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한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쪽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살라딘이 바로 이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이 예전에는 이렇게 명망 있는 군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 살라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살라딘이 2차 십자군 전쟁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라딘은 어떻게 해서 십자군들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왕국을 정복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투가 하틴의 뿔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산이 보이죠? 여기 뿔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 사하산입니다. 죽어있는 화산이라는 거죠. 이게 하틴의 뿔인데 이곳으로 살라딘이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기독교 군대를 여기로 유인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곳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죠. 살라딘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쳤냐 하면 치고 빠지는 전술, 기습작전이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힘을 소진시킵니다. 사막의 낮 기온이 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높았을 때 50도 정도가 하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런데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더 숨막히게 한다는 거죠. 또 밤에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소음을 내어가지고 이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물도 없고 쾌쾌한 연기가 이 십자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병이 약 2만 명 정도고 유럽의 기사가 1,000명 정도죠. 1,000명이면 대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사들 복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중세 유럽의 기사들 복장?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자기 혼자 이 옷을 벗고 입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시종이 입혀준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기사 복장을 입은 데다가 날씨는 더워요. 물은 없어요. 연기는 계속 이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십자군 중에서 17,0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전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 4천명 되죠. 이 정도는 거의 전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틴의 뿔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살라딘의 이슬람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하틴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기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아까 1차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피로써 점령을 했잖아요. 살라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 땅인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무혈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살라딘의 기세에 십자군과 이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군대들이 살라딘의 기세에 꺾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기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왕이 살라딘한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왕은 이름이 기예요. 우리가 보통 별명을 망나니라고 하는데 망나니 기거든요. 이 망나니 기가 살라딘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물 좀 주세요 였답니다. 물 좀 주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라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사람이 살라딘이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입니다. 살라딘이 하틴의 뿔 전투를 겪고 난 다음에 어디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시신을 찾아서 같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 여인이 무사히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7,000여 명이 죽었으니까 한 3, 4,000명 정도의 포로가 있었겠죠. 포로들은 보통 죽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왜요? 포로들도 입히고 먹여야 되는데 보급이 굉장히 부족한 중동 지역이어서 계속 포로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라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받으면 포로를 석방해줬다고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을 해줬는데 귀족들은 돈이 있는데 귀족을 따라왔던 노예들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몸값을 받았다 치고 전부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해안가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경호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십자군들한테 절대로 약탈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자기 부하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런 살라딘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감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어떤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혹한 기독교들은 우리 백성들을 모두 배워버렸는데 왜 술탄께서는 그들을 살려보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살라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한 노인과 과부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모두 배워버린다면 야만적인 기독교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난 그들이 아니야. 난 살라딘이야.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딘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롭게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라딘의 이런 선행과 관용이 유럽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과 같은 이교도가 이런 관용을 베풀어 유럽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오히려 유럽인들이 살라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살라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살라딘은 또 단테가 인정을 했습니다. 단테 많이 들어보셨죠? 단테가 르네상스 시기 때 지었던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신곡입니다. 신곡은 지옥과 연옥, 천국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지옥의 제3부,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았지만은 예수를 받들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살라딘이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하고 동급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때 단테는 신곡에서 살라딘을 고결한 이교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급으로 놔두었던 사람이 바로 단테였습니다. 그러면 두 영웅의 만남. 제가 지금까지 살라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3차 십자군 전쟁이 열립니다. 이 3차 십자군 전쟁에는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리차드 1세죠. 리차드 1세는 별명이 더 유명합니다. 뭡니까? 사자왕입니다. 왜 사자왕일까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용맹하다고 해서 사자왕이라고 불립니다. 사자의 심장. 그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차드 1세라는 거죠. 리차드 1세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잔혹함과 자비로움, 자만심과 용기를 모두 갖추었다. 근데 이 사자의 심장과도 같은 사자왕 리차드 1세의 심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1838년 프랑스 루앙 대성당에서 잉글랜드의 왕 리차드의 심장이 들어있는 이 상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 사자왕 리차드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왕이었죠. 잉글랜드 왕이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프랑스어만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해안에 보면 노르망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의 영주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차 십자군 원정을 총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본격적으로 유럽의 왕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원정입니다. 리차드 1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원정이잖아요.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에서도 봤다시피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게 있고 원정 경기의 불리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정 경기의 불리함을 안고 떠나는 게 바로 십자군 원정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 유럽에서 이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여기 중동까지 올려 그러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리차드 1세는 자기 성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영지를 팔아버려요. 또 통치권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차드 1세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 바로 제3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전 회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 중에서 가장 조직적인 군대가 원정을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아크레 공방전이라고 유명한 공방전이 있습니다. 저 위에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189년에서 1191년이죠.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아크레 공방전이 열렸었는데 세상에 리차드 1세가 도착하자마자 단 5주 만에 이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버립니다. 이 아크레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라는 거죠. 이 교두보를 리차드 1세가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성이 있고 많은 이슬람 군대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살라딘을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는데 그런 원정이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십자군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살라딘과 리차드가 협상을 벌입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협상을 벌이는데 어떤 협상을 벌였을까요? 아 잠깐만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크레 공방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차드 1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무슬림 포로들을 학살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포로가 한 2,700명 정도가 되는데 한날 한시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크레 공방전 이후에 리처드 1세의 잔혹한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3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라딘과 리처드 1세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다스리게 되고 해안가에 있는 십자군 왕국들의 도시들은 십자군이 그대로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다스리게 한다. 이런 결론을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차 십자군 원정이 끝나기 직전에 살라딘과 리차드 1세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전장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리차드 1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원정 기간 동안에 리차드 1세가 몸이 쇠약해졌었어요. 그래서 리차드 1세가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살라딘은 얼음하고 약을 같이 보내주고 자기 주치의도 보내가지고 리차드 1세를 치료하게 해줬다는 거죠. 리차드 1세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말은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이 살라딘 1세가 리차드 1세한테 명말을 선물한 일도 있습니다. 왕은 왕답게 말 위에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말 한 마리까지 선물로 줬다는 거죠. 야, 이러니까 리차드 1세가 살라딘을 협상의 대상자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허용한다는 살라딘의 약속을 받고 리차드 1세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편지를 한 통 남겼다고 해요. 누구에게? 살라딘에게. 어떤 편지를 남겼을까요? 내가 다시 몇 년 뒤에 여기에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라.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살라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살라딘의 답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답장을 했을까요? 만약 이 예루살렘을 뺏기게 된다면 나는 당신한테 뺏기고 싶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브로맨스는 없었죠. 적인가 친구인가,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 아구스티누스죠. 신국론을 저술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죠.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정복된 인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평화의 법률을 부과하고 싶어 욕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성스러운 전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충돌의 원인, 불의를 찾아내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만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3차 십자군 원정에서 두 영웅을 만나게 해드렸죠. 살라딘과 리차드 1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관대해라. 지금까지 저는 십자군 원정과 살라딘의 등장 그리고 두 영웅의 만남 이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영화 한 프로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리들 스콧 감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십자군 원정을 가장 잘 묘사해가지고 많은 마니아들을 가진 영화가 이 킹덤 오브 헤븐이었습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명장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실까요? 저 살라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시리아 출신이었네요. 달리안의 역할을 했던 친구가 올랜드 볼린이죠. 굉장히 잘생겼죠. 유명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발리안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든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관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Nothing or everything. 베트남의 DMBM푸 전투를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코끼리와 메뚜기, 누가 이길까요? 이 무모한 싸움, 메뚜기가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메뚜기가 코끼리를 이기는지 오늘 제 강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DMBM푸 전투는요,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으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겠죠.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베트남 독립 과정에서 베트남이 프랑스와 벌인 전쟁을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에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선보일 이 DMBM푸 전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의 진화. 게릴라전은 유격전이죠. 사전적인 용어는 이렇습니다. 적이 점령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규군이 아닌 주민 등이 주력을 이룬 집단이 일반적으로 열세한 장비를 가지고 기습이라든지 습격 등을 감행하는 전투 형태다. 다시 말해서 기습, 습격이 주요한 전투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텐드론이죠. 이 게릴라 전투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호치민의 말이 있습니다. 지금 메뚜기와 코끼리가 힘을 겨루고 있다. 하지만 내일이면 코끼리의 창자가 터질 것이다. 코끼리 한 마리하고 메뚜기 한 마리가 싸우면 당연히 코끼리가 이깁니다. 메뚜기 100마리와 코끼리가 싸워도 당연히 코끼리가 이기겠죠. 어떻게 하면 이 메뚜기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전략과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많은 메뚜기들이 코끼리의 가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의 눈과 코끼리 입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입속으로 들어가서 코끼리 창자를 터트려야지만 메뚜기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들려드릴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고요. DMBM-푸 전투입니다. 그러면 이 DMBM-푸 전투는 왜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1946년 초에 프랑스 령 인도 차이나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의 식민지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한참 뒤에도 프랑스는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계속 식민지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호치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하죠. 1941년 베트남 독립연맹 베트민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1945년 공화국 정부 수립을 선언하는데요. 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지속시키면서 프랑스 군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DMBM-푸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MBM-푸에다가 프랑스는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하노이에서 300km 떨어진 곳이고요. 라오스 국경에서 16km 정도 떨어진 DMBM-푸,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 산악지대에 프랑스는 왜 요새를 구축했을까요? 당시 인도차이나 주둔 사령관 나바르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각종 물자를 지원받는 호치민 루트의 길목을 장악하고 기다리면 베트민 부대가 몰려올 것이다. 이때 프랑스의 우수한 장비와 화력을 이용해 적군을 섬멸하면 전세가 확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라오스로부터 들어오는 게릴라들의 보급 통로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게 그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DMBM-푸로 게릴라들을 유인해서 한꺼번에 섬멸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바르 장군과 프랑스 군대에 대응해서 호치민과 오늘 DMBM-푸 전투의 주인공 보웅엔 잡은 어떤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게릴라전입니다. 이 게릴라전을 진두지휘했던 보웅엔 잡 장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육군 대장인데요. 그의 생물 연대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1911년에서 2013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 나이로 103살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 군대를 격파했던, 베트남 군대에 패배했던, 미국 언론에서조차 21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꼽았던 인물이 이 지압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압 장군은 역사 교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언론인 경력까지 가지고 있죠. 역사 교사 출신이었던 지압 장군이 중국에서 호치민을 만나가지고 이런 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압 장군의 지압이란 말은 방패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압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외세와 맞서 싸워라, 외세를 막아내라 라는 의미에서 방패라는 뜻의 지압이란 이름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 지압 장군은 중남미의 체 게바라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과 더불어서 게릴라전의 3대 전략가로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인물이죠. 최초의 베트남 대장,
최초의 총사령관, 베트남 최장수 국방부 장관, 베트남 최장수 정치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압 장군의 인생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공위상입니다. 이공위상, 나보다 먼저 공공의 가치를 생각한다. 이런 철학을 가졌던 지압 장군의 BMBM 푸 전투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작전, 삼불 작전입니다. 삼불 작전은 이런 내용이죠. 적이 원하는 시간에,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적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삼불 작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시간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일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면 밤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야간에 산을 넘어서 포를 이동시키고 있는 베트민군을 보고 있는데요. 야간에 산을 넘어서 포를 이동시킨다. 정말 대단하고 기발한 작전 아닙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 경사면에 세워져 있던 이 대포가 막 굴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던 베트남 병사들을 덮치려고 했었죠. 이때 베트남 병사 한 명이 굴러내려오는 그 포의 바퀴에다가 자신의 몸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포를 저지시키면서 수많은 동료와 전우들을 살려냈죠. 그는 거기에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두 번째, 적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답니다. 적이 좋아하는 장소, 어떤 장소일까요? 평지라든지 밀림이 우거져 있는 곳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구찌 터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찌 터널은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에서 베트콩들이 파놓았던 터널이죠. 구찌 지방에 있던 터널이라고 해서 구찌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명품 터널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몸집이 큰 사람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좁고 낮게 팠던 터널인데요. 이렇게 땅굴을 파거나 밀림이 우거진 숲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전투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적이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카투샤 로켓을 보고 있는데요. 이 카투샤 로켓은 스탈린의 오르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 오르간 비슷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굉장히 포신이 길죠. 이 로켓을 해발 2000m가 넘는 BMBM-2로 옮긴다. 감히 프랑스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는 당연히 이 베트민 군대와 싸우면 보병전이라든지 육박전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격전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옮긴 것은 이 카투샤 로켓뿐만 아니죠. 박격포라든지 대공포라든지 곡사포라든지 기관총 이런 모든 장비들을 해발 2000m 고지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옮기죠. 꼬렌, 힘내라. 산은 엄청나다. 우리 힘은 더 엄청나다. 계곡은 깊다. 우리의 분노는 더 깊다. 해 뜨기 전에 대포를 산으로 끌자. 게릴라존의 숨은 주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먹을 식량을 전장으로 나르고 있는 베트남 농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농민들이 전쟁 과정에서 모든 전쟁 물자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자전거 부대의 보급 작전이 시작된 거죠. 하노이에서 DMBM-2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걸리는데요. 이들이 하노이에서 출발했을 때는 20kg이 조금 넘는 식량을 자전거에 싣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DMBM-2에 도착했을 때는 2kg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행군하면서 양식으로 다 썼던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보급 작전을 이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죠. 그 2kg의 식량은 베트남 병사 한 명이 3, 4일치 정도밖에 먹을 식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송 작전을 베트남 농민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DMBM-2 산악지대로 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길이 닦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화포를 옮기기 위해서 국민 합동으로 길을 닦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DMBM-2 전투에서 자전거 2만여 대와 26만 명이 동원되어서 700km에 걸쳐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대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BMBM 2S는 이런 승전 기념상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승전 기념상 잠시 보겠습니다. 왼쪽에 어린 소녀가 꽃을 들고 있죠. 이 소녀가 베트남의 소수 부족, 타이 부족의 소녀입니다. 이 타이족 여성들이 당시 당나귀로 식량을 많이 운반을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DMBM-푸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DMBM-푸 전투에서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트남 국민들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이것을 베트남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정신으로 코끼리가 쓰러졌습니다. 프랑스 요새를 향해 포격을 가하는 베트민 포병 부대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포격으로 인해 가지고 1시간 만에 프랑스군 5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DMBM-푸 요새에 있는 프랑스 군대의 활주로도 포격을 당해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부대를 이용해서 프랑스군은 공수보급 작전을 시도했으나 결국 이것마저 실패해버렸습니다. 1954년 5월, 마침내 프랑스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 DMBM-푸 전투에서 1만 명 정도의 프랑스군 포로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포로 수용소로 가고 있는 프랑스군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DMBM-푸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소수의 병력은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호치민이 프랑스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한 명 죽일 때 당신들은 우리를 열 명 죽일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지치는 쪽은 당신들이 될 것이다. 프랑스군은 6,000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만여 명이 포로가 됐으며 베트민 군도 8,000명이 전사하고 부상자가 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 참전했던 프랑스의 공수부대 대대장 마르셀 비제아 중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총과 같은 치졸한 무기를 갖고 전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대에서 중대로 연대로 마지막에는 완전한 사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인내심 강한 병사들은 운동하에 밥 한 공기만으로 하루에 50km를 행군했다. 이처럼 뛰어난 보병이었기 때문에 DMBM-푸에서 우리를 패배의 수렁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적장도 그들의 투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100여 년간의 프랑스의 인도 차이나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던 전투가 DMBM-푸 전투였습니다. 약자였던 베트남의 승리 비결은 완전히 다른 창조적인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략, 그 전술이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쓰러뜨린 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메뚜기 정신. 이 메뚜기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지압 장군이 그가 무찔렀던 프랑스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도덕성과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인민의 마음만 단결시킬 수 있다면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다. 소국이 대국을 이길 수 있는 정신, 이게 메뚜기 정신이라는 거죠. 이 메뚜기 정신이 베트남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야 될 강의 제목이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처럼 뭔가 중독성 있는 강의가 돼야 될 텐데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아편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최대 무역전쟁은 아편전쟁이죠. 영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영국이 이 아편전쟁의 승리로 가져갔던 전리품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죠. 원래는 이 홍콩이 태독 소굴이었는데 영국이 아편전쟁으로 가져가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어가지고 중국한테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이게 1997년도 모습입니다. 7월 1일이죠. 홍콩이 반환되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홍콩 반환.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데 155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국의 유니언제에 내려오고 여기 보니까 중국의 오송홍기가 올라가가 있죠. 그 당시에 중국 국민은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굉장히 상처받았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영국의 탈북 방패자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가슴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딸 자식 진짜 어릴 때부터 예쁘게 키워가지고 뜻도 보도 못한 놈한테 시집 보낼 때 그 의미의 심정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홍콩이 1997년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환될 때 영국이 중국한테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국가주석이 강택민이었어요. 강택민한테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일국 이체제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잖아, 그죠? 홍콩은 그동안에 영국이 심어놓았던 자본주의 씨앗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50년 동안. 그래서 이 일국 이체제가 지금 중국의 현 체제입니다. 나중에 중국의 큰 꿈은 대만까지 통일하는 거거든요. 대만까지 통일할 때 대만 역시 홍콩처럼 우리가 일국 이체제를 양보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가실 때하고 홍콩 가실 때 여권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일국 이체제가 그대로 훈용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향후 이 자본주의 체제로 유지가 될 지역이 바로 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이 홍콩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아편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콩 그러면 어딘지 잘 몰라요. 홍콩이 도대체 어딘지 안 볼게요. 이게 중국의 남부 지역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홍콩을 여행할 때 홍콩 국제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란타오 섬에 내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저 위에 보면 신기가 있죠. 신계지. 그리고 구룡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룡반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홍콩 섬이 있습니다. 이 전 지역을 다 합쳐서 홍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야경을 볼 때는 이 주룡반도에서 보게 되고 호텔도 보통 이 구룡반도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편전쟁의 원인이 무역적자거든요. 일방적으로 영국이 당하는 무역적자. 쉽게 말해서 무역역전현상이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무역역전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왜 영국은 이 청나라와 무역하는 데 만성적자에 시달렸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중화주의. 이게 프랑스어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프랑스어를 하나 아신 거예요. 이 신중화주의가 뭐냐면 당시 유럽에 들고 있던 중국 열풍을 말합니다. 메이드인 차이나면 뭐든지 좋다. 당시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이 럭셔리 라이프의 결정판이 뭐냐면 뒤에 보이십니까? 이 도자기 청화자기예요. 이 청화자기로 되어 있는 책상에다가 중국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당시 영국 왕실 그리고 영국 귀족들이 선호하는 럭셔리 라이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테일도 한번 볼까요? 18세기 영국 상해수수연의 티타임 문화입니다. 이 당시에 차를 마시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먹고 차 마시고 오후에는 또 애프터눈 티라를 또 마시고 저녁 먹고 또 마시고 중간중간 차를 또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차를 많이 마시는데 이 당시에 차를 마실 때 차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어떤 용기에 담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중국 도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도자기에다가 중국 차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옷을 입고 차를 마시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유럽 왕실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는 게 뭐냐면 비단이에요. 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크 옷을 입고 중국 차를 중국 도자기에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또 장소에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차이나 룸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이라든지 건물도 차이나풍으로 해가지고 중국 정통을 뒤로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면 뭐든 다 좋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굉장히 저가품인데다가 짝퉁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이 당시 18세기 때는 전 세계에서 고가품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진짜 귀족들이 갖고 싶은 내가 만약에 중국 차를 마신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귀족인 거예요. 그냥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차를 많이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언제적 모습이냐면 1792년이거든요. 요게 중국의 청나라 황제입니다. 권륭제라고 해가지고 중국 청나라에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의 황제입니다.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진짜 전성기 모습 아니겠어요? 몸 자체가 거의 뭐 전성기잖아요. 뭐 몸무게가 거의 전성기적 몸무게 아닙니까? 굉장히 그만하고 오만해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맡고 있는 모습입니까? 영국 사실 맥카트니 일행을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시 중국이 전 세계 서양을 보는 자세였고 마음가짐이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던 시기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 군사대국화가 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한 변화를 중국은 아직까지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장인이 와가지고 교역을 요구할 때 권륜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중국에는 무엇이 다 있다. 없는 게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무역이 우리 필요 없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무역이 필요하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 사절단을 어떻게 맞았냐면 자기 나라에 조공하는 조공 국가 중에 하나로 보았던 글로벌한 변화를 유지 못하고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나라가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 무역 항구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저 밑에 있는 광저우입니다. 광저 보이시죠? 중국의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이에요. 더워요? 안 더워요? 이 광저우에서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볼 수가 없는데 당시 영국에서 가장 귀하게 팔리는 수출품이 모직물이었어요. 중국 광저우 이 항구 하나만 열어놨는데 여기에서 모직물을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죠. 그래서 이 영국 상인들이 생각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못하니까 식품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다. 지금 유럽에서는 뭐가 유행이에요? 중국 차 마시는 신우아 주류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에 판매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국민들 회사라는 겁니다. 수많은 항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 이 광저우만 열었습니다. 이 광저우에서 누구나 다 장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상인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상인들을 우리가 강동상행이라고 해요. 신단을 말하는 거죠. 신단이 상단이에요. 한 13개 상단을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만 장사해. 대신에 청나라 정부는 귀찮으니까 3신단에서 전부 다 세관 업무도 너희들이 다 봐.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광저우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광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13개의 상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개성에 있던 상단처럼 그런 장사꾼들이 여기에 모여있다는 거죠. 강동 시탐행 이 상단들이 가장 많이 판매를 했던 게 바로 차죠. 유럽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화니까요. 화 은근히 13냥에서 15냥 합니다. 한 냥이면 청나라 서민 한 달에 생활비였어요. 그러니까 티값이 굉장히 비쌌겠죠. 그죠? 이걸 유럽에다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행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 엄청난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떼부자였겠죠. 그 떼부자 중에서 가장 큰 떼부자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옷 입는 게 뭐 럭셔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후세계 최고의 슈퍼리치입니다. 오병감입니다. 이 오병감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병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잡지에서 1000년 동안 부자를 50명 꼽았어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오병감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재정 수입의 반 정도가 오병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화생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포도 컸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 양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양아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서 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이 사람한테 장사를 배우고 일도 하고 난 다음에 오병감한테 받았는 게 얼마냐 하면 멕시코 은원으로 50만 냥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척도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잡지가 더 유명해요. 포브스라는 잡지 아십니까? 포브스? 예, 뭐 전 세계 부자 뭐 메디 뭐 재산 메디 뭐 이걸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 그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포브스 집안의 존 머레이 포브스입니다. 미국 상인 출신으로 오병감의 양자였어. 포브스 반응이 말콤 포브스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포브스가 만약에 오병감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철도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명감이 이끌던 흉단 이화행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금고에 넣어놨던 은이 녹아내려서 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 길이가 2km.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나중에 아편 전쟁이 패배해가지고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 배상을 했는데 배상금의 반을 오병감이 다 냈다고 했어요. 진짜 대인배 아닙니까? 다 제가 지금 앞에 신유아 지리를 얘기하면서 무역 역조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이 무역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인도. 인도를 끌어들여가지고 인도에서 편을 재배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상인들이 중국에 와서 무기를 팔려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돈을 찾질 않아. 모직물을 내놨더니만, 야, 우리는 모직물 안 입거든, 더워가지고. 그래도 겨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북부지방이나. 걔들은 수크를 입습니다. 더 추우면은 가죽 옷을 입어요. 그럼 면직물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면화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문익점이죠. 문익점이 중국에서 가져온 면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도 힌드레인지로 이 면직물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면직물도 팔리지 않아. 모직물도 안 팔려. 고민했던 영국 상인들이, 야, 이거 진짜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 한번 사면 계속 사게 되는 거. 그 상품을 알아봤는 게 바로 중독성 있는 아편이라는 거죠. 자기 나라에 재배하지 않고 흰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형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출되었던 은이 송나라로부터 다시 수입되게 되는 거죠. 송나라는 지금 발등이 틀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무역 역전 현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국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바로 양임인데요. 이 아편을 상품화했던 나라가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청나라의 아편 수입량이 1840년 아편 전쟁 직전에 2,500톤이었습니다. 2,500톤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당시 청나라 인구가 동시에 아편을 흡입할 수 있는 양을 수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당시 청나라 사람들, 특히 광저우에 있는 사람들의 보통 자손은 전부 이런 자손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아평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있습니다. 다 넘어져 있죠. 왜요? 몸이 나르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릴렉스가 되는 거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밥보다 아편이 더 좋아요. 일이 안 돼요.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독이 더 되면 처자식도 몰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팔아가지고 아편을 사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청나라 중성들의 럭셔리 라이프는 긴 공방대에다가 아편을 쭉쭉쭉쭉 흡입하는 거였어요. 아편하고 내 옆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는 럭셔리 라이프라는 거죠. 청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당시 광주 거주의 영국인 의사 다우닝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아편 흡연자가 이 사람이 추측하기 한 1250만 명이 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뭐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광리가 수연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이 아편 무역이 중국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광리가 이것을 흡입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몰래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시에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 관리의 20%에서 30% 정도가 아편 흡연자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친구 중에 5, 60% 정도가 전부 다 누워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가 동치제 황제였거든요. 이 동치제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임칙서입니다. 임칙서. 혁백리의 아이콘이에요. 별명이 포청춘이에요. 찔러가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순차 대신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이 아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임칙서가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한테 임칙서가 직접 편지를 씁니다. 전달됐는지 안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남아있어요. 아편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영국 너 같으면 아편 무역 하겠느냐.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임칙서가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양의 아편을 처분하는 모습인데 아편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소각을 했을 거예요.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흑해하고 아편을 섞어요. 이거를 이제 바닷물에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처분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알기를 동인도 회사 대회에 있는 아편 상자를 그냥 몰수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임칙스는 그런 무대깔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차에 대해서 대신 값을 쳐준 거예요. 아편 한 상자당 차 몇 상자 이런 식으로 값을 정당하게 쳐주고 이거를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편 무역 않겠습니다 라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영국 상인들이 야 자유무역 시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자유무역을 방해를 해? 이건 내 자유재산인데 네가 자유재산을 왜 터치를 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을 시켰습니다. 영국 상인들.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찬성한 당시 영국 외무상이에요. 나중에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편의 해악은 술보다 적다고 했어요.
아편은 상품으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 거죠. 근데 당시 영국 의회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이 글래드스톤입니다. 이 글래드스톤이 뭐라고 했냐면 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우리가 어찌는 이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르지만 영국의 국왕과 대영 제국이 입을 명예라든지 위승 존엄성의 손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편 전쟁이 청나라에 대해서 파병안을 결의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찬성이 271, 반대가 262. 몇 표 차이에요? 9표 차입니다. 파병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늘 제가 1차 아편 전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던 바다죠. 이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죠. 그러면 최강의 육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나라가 누구예요? 프랑스입니다. 이 당시에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할 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용병들이 왔습니다. 또 네메시스호가 왔는데 이 네메시스호는 동인도 회사 소유입니다. 32척이 와가지고 청나라 배를 개박살내버린 거예요. 네메시스호입니다. 110m 정도 돼요. 저기 보면은 네메시스호 외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되어 있죠. 철갑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포 사격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문이 다 있죠. 한 15문 정도를 다 뚫어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네메시스호하고 붙게 되는 청나라의 배는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 보시면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훑죠. 이런 식으로 강조 찍고 이렇게 해서 훑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필진항이 보이시죠? 누구를 위협할 수 있냐면 베이징에 있는 청나라 황실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황실이 킨징까지 영국 상선이 와서 위협을 하니까 항복을 해버리는 거죠. 이 모든 전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티스한테 있다. 네가 마약의 전쟁을 지수를 못했기 때문에 된 거다. 청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의리되는 순간. 수천 년의 중국 역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의리였던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갑이었어요. 중화사상에서 중심이 있었던 나라가 청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의리되었던 순간이 바로 1842년에 난징조약을 맺을 때의 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난징 조약으로 광저우 한 개에서 나머지 샤먼, 푸저우라든지 닝보, 상하이 이 다섯 개 항구를 다 개항합니다. 그리고 오병감이 있었던 그 공행 있죠. 모든 공행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전비 배상금도 엄청나게 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역사는 변화를 거부하고 빛나는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항상 그 운명은 가혹했다는 겁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글로벌한 이 변화를 감지했으면 영국한테 그런 식으로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항상 과거에도 빛났고 지금 현재도 빛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무역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없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도 만족해.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당시 19세기의 청나라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아편 전쟁을 보고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19세기 청나라처럼 변화에 굴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레이 노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지도자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실지요?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